네, 안녕하세요. 이한쌤입니다. 오늘부터 처음으로 이제 왕초보 인사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데이 1이고요, 오늘이. 자, 인사할 때는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쓰는 게 이렇게 How are you? How is it going? How are you doing?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뜻이 뭔가요? 이게 지금 여기 물음표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제 나한테 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일단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뭔가 잘 지내냐,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이제 배웠으니까 나의 기분을 얘기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대답하냐면, How are you? 하면, 일단 학교에서 배운 그 I'm fine, thank you.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so-so.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의 기분을 얘기하죠. 뭐, I was busy today. 오늘 바빴다. I'm tired. 오늘 나 피곤하다. 이런 식의 어떤 대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고, 한국어로 따지면은 안녕하세요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게. 안녕하세요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답을 만약에 나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 예, 저는 좀 피곤해요. 이런 식으로 이러지거나 아니면은 안녕하세요. 어머, 좀 괜찮아요. 뭐, 고마워요. 당신은 어때요? 이런 느낌으로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주로 하는 것들인데, 사실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 그거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저기 인사를 하면 정해져 있는 답변이 있어요.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죠. 그 한국어에 해당되는 그 네에 해당되는 게 영어에서는 바로 여기다가 써놓습니다. Good이에요. Good. 이게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래서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하면은 좋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원래 안녕하세요의 뜻 자체가 뭔가 마음이 평안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례 그냥 인사치레로 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당신은 어때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사치레로 뭔가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어요. 간혹. 만약에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난 별로 오늘 좋지가 않은데, 이 사람이 물어보죠. How are you?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굿이 아니니까 오늘은 다른 뭔가를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I'm bad. I'm tired. 다른 것들.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자, 만약에 제가, 외국 사람들이, How are you doing? I'm bad. 이렇게 하면은, 다이얼로그가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인사를 한 사람이 무안해지죠. 난 지금 인사만 한 건데, 이 사람이 왜날 보고 기분이 안 좋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사할 때는 그냥 정해진 패턴으로만 가는 거예요, 일단.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인 굿이 가는 거죠. 굿,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인사하는데 나 오늘 뭐 별로 아프고 뭐 바쁘고 피곤하고 한다고 해서 누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아, 저 오늘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면 무조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간에 정해져 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아, 제가 사실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안녕하세요. 근데, 아, 저 오늘 몸이 안 좋아. 이렇게 해버리면, 당신과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처음부터 벽을 둬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요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쓰는 이 답변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인사를 처음에 누가 하우로 시작하는 인사를 건넸을 땐,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굿이 나올 수 있게 연습이 돼야 돼요. 자,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굿이라고 대답을 해보세요.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How's it going?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게 뭘 쓰냐는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걸로 인사를 하시면 되고, 대답하는 것만 일단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How are you doing 말고 다른 인사가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맨날 뭐 What's up? 연예인들 막 TV에서 What's up? 하잖아요, 그죠?
요거 인사가 있는데 이 인사는 뜻이 한국어에서 이 what's up하고 비슷한 한국말이 있어요. 뭘까요? 왔어? 이거예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쓰는 거죠. 누가 친구가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왔어요 친구가. 어 왔어?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사말의 대답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어야 왔어?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처럼 정해져 있는 패턴이 없어요, 이건. 그냥 너무 친하니까 이 인사는 일반적으로 무시해요. 그냥 왔어? 그러면 언제부터 왔냐?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니면 야, 왔어? 아, 나 오늘 야, 무슨 일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가죠. 아니면 왔어? 하면은 야 그래 너 어저께 그래 뭐 했었어? 이런 식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원래 이 왓썹의 그 영어의 뜻은 뭐냐면 업이라는 게 이제 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위에 뭐가 벌어지고 있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 별일 없냐 이런 뜻이 원래 뜻이긴 해요. 근데 그 별일 없냐라는 거를 그냥 무심코 던지는 거니까 제가 이제 요 정도 한국어에서는 요 정도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별일 없냐라는 거에 내가 대답을 해주고 싶다. 별일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게 not much인데 그 how are you에 대한 good에 대한 대답처럼 완전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 그래서 연습은 일단 이걸로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뭐 다른 거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일단 what 으로 나오는 어떤 인사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not much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hey what's up. 네 not much 라고 하신 거죠.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질 때 잘가 하는 그 인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한 번씩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뜻 제가 알려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죠. 자 읽어볼게요. 1번부터 See you. Bye. Goodbye. Have a nice day. Good night. Take care. 요렇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이제 See you부터 보면은 See가 이제 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you는 너를 내가 너를 또 이제 또 본다라는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걸 또 보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ye는 다 하실 거고 goodbye도 세 번째 have a nice day 라고 해서 have가 이제 가지다 라는 뜻이잖아요. nice day 좋은 하루를 가져라 그러니까 하루 좋은 하루 보내라 이렇게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ood night은 이제 다 아실 거고 요게 이제 밤에 헤어질 때 쓰는 말인 거죠. 보통 헤어지는 게 밤에 헤어지니까 그렇게 쓴 거고 그렇다고 이제 낮에 헤어질 때 good afternoon을 쓰진 못해요. good afternoon, good morning은 만났을 때 쓰는 인사말이고 헤어질 때만 이제 good night이 되는 거예요. 잠자라고 할 때.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take care, take는 취하다라는 뜻이고요. care는 케어하다, 그 케어하는 거 다 아시죠? 그렇게 뜻이에요. 그래서 케어하는 걸 취해라라는 게 뭐냐면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몸 조심해라, 몸을 잘 보살펴라, 너 자신을 잘 배려를 하고 보살피고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잘 지내라는 그런 뜻. 그래서 다 괜찮아요. 언제든지 써도 괜찮은 거고 요 bye, goodbye가 제일 캐주얼하고 의미 없이 그냥 bye 하는 거. See you 이러면 뭐 금방 볼 것 같은 사람일 때 주로 쓰고 뭐 Have a nice day 이런 거는 이제 주로 가게에서 손님들 왔을 때 손님들한테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약간 서비스직으로 할 때 좀 많이 쓰이고 Good night 밤에 헤어질 때 쓰이고 Take care 잘 지내라는 뜻이니까 언제 볼지 모를 때 아니면은 얘가 뭐 아프다
상대방이 아프거나 할 때, 그렇게 좀 take care 이런 식으로 좀 쓰게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총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잘 모르는 사이에 인사하는 것, 친한 사이에서 인사를 하는 법, 그리고 작별 인사하는 법.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잘 모르는 사이에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영어로 뭐라고 했죠? How are you? 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정해져 있다고 했었죠. Good. 그 다음에 친한 사이끼리 인사하는 거. 안녕, 왔어? 이거 하는 거. 한국어의 왔어랑 비슷했던 거. 워츠업이 있었고요. 대답은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했어요. 무시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나마 가장 많이 쓰는 게 not much라는 걸 쓸 수 있어요. 별일 아니니? 별일 없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는 것들 여러 개 있었죠. See you도 있고 bye도 있고 goodbye, take care, have a nice day, good night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See you!